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섀도우스키 메트로라인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트로라인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고 모든 부품과 디자인은 미국에서 받아서 만드는 베이스입니다. 메트로라인 같은 경우 양산형이지만 그래도 제작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RV. RV는 로즈우드 빈티지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게 로즈우드가 아니죠? 메트로라이드라는 건 뭐라던데, 로즈우드 계열이라고 해서 이제 RV. 21플랫 60년대 픽업감이에요. 험캐슬링, 그 다음에, 섀도우스키 프리앰프, 그리고 헤드머신하고 브릿지는 자체. 요거는 이제 구형인데,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섀도우스키 기타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스트링 가동이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고, 자,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신형과 이 넥 뒷면이 이 약간 유광 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끼게 하고. 근데 신형은 거의 무광으로 해서 나무 색깔에 가깝습니다. 그쵸? RV 모델, 구형 RV 모델, 신형 MV 모델. 신형 MV 모델을 좀 설명하면 모든 건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헤드가 일단 로고가 다릅니다. 섀도우스키 메트로 라인이라고 써있고요. 스트링 가드로 이것도 구형이랑 다르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있었던데 최근에 나온 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넥 뒷면이 거의 나무색에 가깝죠. 헤드도 조금 더 두껍고, 픽업 재질은 변화를 줬습니다. 신형에서 변화를 줬고, 안에 서킷도 전부 다 이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바디 방식이 바뀌었는데, 디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신형들은 이렇게 더 파여 있어서 하이 포지션 연주가 더 훨씬 연주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MV 모델입니다. 메이플 빈티지. 월러 컬러고요. 트레스 올라서 이제 애쉬 바디 이제 나뭇결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고, 신형과 구형은 이렇게 외관적으로는 헤드 모양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트로 라인 베이스는 꾸준히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베이스이고, 4형과 5형 모두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항상 인기가 있는 베이스입니다. 물론 섀도우스키에 대해서 섀도우스키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전통적인 재즈 베이스에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꾸준히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덕베이스에 수입되는 베이스들은 전부 다 제가 주문을 직접 하고 컬러를 다 골라서 4개월의 완성 기간을 통해서 한국이 정식으로 통관돼서 일본에서 입고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기 때문에 관세 8.3%, 부가세 1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일본은 FTA 협정 국가가 아니거든요. 구형과 신형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가장 쉽게는 헤드 모양을 가지고, 헤드 모양과 넥,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가지고, 아, 이건 신형이구나, 이건 구형이구나. 그냥 외관만 다르게 한 게 아니고, 내용을 풀체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리얼 넘버도 물론 있지만, 이걸 가지고, CD가 올리면, 이걸 가지고 쉽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하게 취급받는 메트로 익스프레스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덕베이스에 3대 정도 입고되었는데, 3대 다 일주일 안쪽으로 재고율을 보이고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샵에 지금 있지가 않아요. 2018년도 남슈에 출품이 되었고, 출시가 되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주목을 받는 베이스였습니다.
실제로 받아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일단 사운드가 기존 메트로 라인하고 NIC하고 그 중간 소리인 것 같아요. 팬더스키, 약간 팬더 사운드에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내추럴하게 소리가 섀도우스키지만 섀도우스키에서는 내추럴하게, 이게 말이 좀 안 맞지만 이건 직접 이게 쳐봐야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기 때문에 연주하는 친구들이 연주자가 사가서 잘 공연에 사용하고 아주 너무 즐겁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메트로 라인과 결정적인 부분, 가격적으로 일단 차이가 나고요. 가격적으로 5연이 $2,100 정도, 4연이 1,900. 그러니까 한국에 입고되면 300 초반, 중반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메트로 라인이랑 뭐가 다르냐? 일단 똑같습니다. 일단 똑같고요. 다만 제작자가 달라요. 메트로 라인은 공장에 있는 제작자랑 익스프레스랑 제작자가 다릅니다. 익스프레스는 일본의 그 베이스 만드는 3대 장인이 참여해서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 스타일 챔버 바디를 사용했어요. 본사가 아니라 일본 스타일로 챔버를 바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울림이 조금 더 공명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연음이 굉장히 단단하고, 메트로 라인이랑 뭐 그런 사운드적 차이는 있지만 쉽게 구분했을 때는 익스프레스가 가격이 낮아진 이유는 6개의 컬러로 제한을 했고 바디 모델을 한 가지만, 빈티지 모델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뭐 아이스 블루, 블랙, 화이트, 사과그린, 캔디 애플 레드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재즈 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섀도우스키 메스트로 익스프레스가 더 많이 입고가 될 예정이고, 메트로 라인이랑 비교를 해봐도 뭐 일단 사운드 제작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공장 자체가 다르게 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트로 라인의 장점은 다양한 모델을 선택하면서 자기가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메트로 익스프레스는 빈티지 모델밖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UV, 울트라 빈티지나 윌리 모델을 쓰고 싶다면 메트로 라인, 그냥 재즈 베이스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익스프레스가 좋은 답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소리에 대해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몫이겠죠?
RV4 그 영상 사운드를 비교해봤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RV 모델 그 신 구형 모델에서는 되게 음압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공적이다 좀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 신형으로 가면서 음압이 개인값이 이렇게 커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요 부분에서 차이가 분명히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